귀여워가지고. 이제 여기가 네 자리가 돼버렸어? 응? 조이야. 야, 내 거야. 냄새 맡지 마. 닫아놨지롱. 내 거라고. 내 거라고. 단냄새? 응, 좋아. 머리도 왔어? 얘들아, 먹을 거 주는 거 아니야. 몰라. 내 거라고. 뭐, 양쪽에서 왜 이러냐. 아유, 너무 웃기다. 갑자기 왜 몰려왔어? 사촌동생이랑 영화 보려고 만나기로 했는데, 지금 약간 늦었어요. 버스가 좀 늦어가지고, 동생 혼자 기다릴까봐 엄청 빨리 왔는데, 다행히 제가 더 먼저 도착했어요. 진짜 귀엽다, 그치? 네, 인형이 너무 폭신폭신해요. 조그맣게 붙어 있어. 얘랑 얘는 빠지는 것 같은데? 얘도 빠지나? 도토리가 도토리 들고 있어. 예쁘지? 라벨을 만들어주는 거래요. 근데 저는 슬프게도 여기 제일 유명한 이 크림은 안 맞더라고요.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피부 장벽은 조금 보통 수준으로 나왔고요. 다행이야, 네가 좋아해서. 이런 단 거 진짜 좋아. 귀여워. 독특한 맛이야. 피스타치오 진짜 많이 들어있어. 좋지 않아? 얘 너무 궁금해. 이것도 먹는 걸까요? 돌이냐? 초콜릿 같아. 내가 용기 내서 이걸 먹어봤어. 돌인가 초콜릿인가. 돌이면 몰래 뱉으려고. 얘 너무 귀여워. 커피잔은 뭐예요? 초콜릿? 그건 껍데기? 응. 초콜릿이야. 진짜 맛있다. 커피 먹을 줄 알아? 커피 향이 되게 진해. 응? 신기하다. 어?
이거 약간 외하스? 안녕. 내 친구는 아까 목이 부러졌어. 다음에 또 가자. 차 마시러. 좋아해. 이런 거 너무 예뻐. 되게 약간 할머니 가디건 스타일. 선인장에서. 선인장 되게 멋있는데? 이런 거 엄청 비싸. 이렇게 키 큰 거. 맞아요. 반찬을 꺼내랬더니 그냥 이렇게 다 놔버렸어? 전 내가 꺼냈어. 아, 루카스가 꺼냈어? 어. 요거 다 내가, 네 개는 내가 다 꺼냈는데? 그래서 이렇게 놨구나? 태국 가고 싶어서 이거 사왔어. 얘는 항정살이고, 얘는 이베리코 갈비살. 엄마한테 왔어? 너 안 불편해? 거기 엄청 좁아 보이는데? 무거워. 무거워요. 누르지 마. 머리야. 머리 그렇게 앞발로 누르면 너무 무거워. 오래간만에 머리를 하러 가는 중이에요. 가을이라 그런지 하늘이 진짜 예쁘네요. 가을이라 하늘이 예뻐가지고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마실 거 좀 드릴게요. 뿌리가 자라서 뿌리 염색을 하러 온 김에 전체적으로 다 할 거예요. 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. 위로 안내 드릴게요. 제가 좀 높으니 조심해 주세요. 위로 안내 드릴게요. 저희 순서대로 안내 해드릴게요. 여기. 응, 거기 앉아. 원래 좀 너무 웃기다, 그치? 내가 코러기를 많이 봤어. 엉덩이 위로 왔어요.
가자. 샴푸를 한 달 전에 이걸로 바꿨는데 제가 두피가 되게 예민했었는데 그런 게 많이 가라앉았어요. 그래서 오늘 염색하고 나서 두피 케어용 마스크를 하나 더 구입해왔어요. 우와, 고마워. 응. 예쁘다. 엄마 주려고 샀어? 응. 감동인데? 루카스 보석 좋아하는데 엄마 줄 거야? 괜찮아? 엄마 잘 어울려? 응. 원래는 두 개를 팔라고 해서 샀는데 그냥 세일로 한 거래. 병원이 다 한 건물에 있어서 독감 접종 맞고 그 다음에 치과 가서 잇몸 치료하고 그리고 피부과에서 수액 맞고 왔어요. 이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약간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수액을 맞았으니까 좀 덜하지 않을까요? 꽃을 심으려고요. 세 가지 허브를 샀어요. 캐나다에서 온 친구를 만나려고 이태원에 왔어요. 진짜 몇 년 만에 만나는 친구예요. 올라갑니다. 3층. 제가 처음에 일본 갔을 때 어학교에서 사귄 친구거든요. 우리 진짜 오랜만이야? 몇 년 만이지?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지? 근데 왜 어제 본 거 같지? 일본? 씻고 있어? 응. 잘 먹을게. 아니야, 그냥 그거야. 히, 신난다. 아니 근데 단 거야. 나 너무 좋아, 단 거. 유튜버. 너는 잘 맞아. 적성을 찾은 것 같아. 고마워. 이거 의자 자꾸 흔들게 돼. 밤에 나오는 게 그렇게 좋다. 밤이 뭐라고? 밤을 좋아하셨는데. 해만 지면 이렇게 나오고 싶어. 이렇게 신나게 밤에 나와가지고 떡볶이 먹으러 가는 이 건전한.
한국에 오면 즉석을 먹어야지. 강아지 밥그릇이 있어. 웃기다. LP 플레이어 사서 안 쓰겠지? 와. 설명도 다 써놨어. 오빠도 똑같은 소리 했어. 그거 사서 너 몇 번이나 들을 것 같냐고. 그게 다른 거 올라갔을 거야. 아, 너무 웃기다. 놀래잖아. 우리 집 알잖아. 네,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사 갈까 봐 이랬다? 지금 엄마가 너는 100평으로 가도 안 돼. 친구랑 서로 마지막으로 만난 시점이 기억이 안 나서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거의 5년 만에 만난 거예요. 이렇게 오랫동안 안 만난지 몰랐어요. 근데 5년 만에 만났는데도 마치 어저께 만났던 것처럼 너무 똑같고 진짜 편하고, 친구는 아마 제 유튜브 채널을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더 편했을 텐데 저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이 친구를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도 그냥 가족 같고 되게 편하게 느껴져요. 또 내일 만날 것처럼 헤어진 거 있죠? 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꽉 채워진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. 참 언제 만나도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친구예요. 머리야. 머리야. 조이야. 그거 모리밥이야. 바구니 터져. 머리야. 바구니 터진다고. 아, 귀여워. 너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카페트 같잖아. 너 그냥 카페트 같잖아. 응? 머리야. 목욕할 때가 된 것 같다.